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이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오르비에서 제가 책을 문제집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또 어떤 책을 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큐브나 퍼즐 이런 영상을 조금 올리고 제작하고 또 심지어는 큐브나 퍼즐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또 겨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올리더라도 조금 간단하고 짧은 영상 위주로 올렸었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능이 한두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수능이 두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수능 끝나고, 성인, 대학생이 된 준훈우의 더 멋진 모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큐브, 퍼즐, 특큐, 해법, 뭐 솔빙 다양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는 그런 영상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먼저 오늘은 이 오르비에서 주문한 책들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사실 제가 이런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사설 책 사고 이런 걸잘 못하는데 마리오의 공부방님이 또 주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받아볼 수 있고요. 자, 먼저 네. 일단 뭐 되게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가 적힌 그런 신문이 있고 그릿. 네, 김상훈 고급 국어.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냐 법학 적성 시험이었나? 그거 국어 시험인데 되게 어려운 국어 비문학과 또 문법 약간의 문학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위권 국어 1등급 혹은 2등급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비슷한 책인데 이원준 국어 신유형 300. 얘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니트 미트 피트. 네, 그거고 뭐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문과 뭐 문제 몇 개. 이런 식으로. 네. 한 지문당 문제가 거의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혀에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더 크고 무거운 상자인데 얘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들고 올라오는데 무거워 죽은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심화 노트 생활과 윤리입니다. 제가 또 문과, 네, 정확하게는 이과였는데 문과로 넘어온 학생이라 사탐 중에서 생윤, 생활과 윤리, 수능 심화 노트. 어려운 주제만 골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생윤이 또 어려운 파트는 또 굉장히 어렵게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네, 심화 노트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 문제 공략집, 네, 수투,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전 문제 공략집 미적원 네, 주문했고요. 그리고 사전 문제 공략집 확통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얘도 보니까 조금 어려운 유형들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특히 뭐 수투의 격자점 문제 그리고 미적원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학통에 좀 노가다스러운 문제들 그런 거를 조금 위주로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세권 구입을 했습니다. 사전 문제 공략집. 그리고 이제 봉투형 모의고사 시리즈인데 먼저 크리티컬 모의고사 사회문화. 저는 또 생윤과 사문을 응시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또 이렇게 있고요. 정수환 명품 실전 모의고사 생윤입니다. 이건 3회차로 되어 있고 뭐이 선생님이 제작하신 것 같네요. 얘는 뭐 아직 제가 봉투를 뜯을 생각은 없어서 제가 뭐 안에 내용은 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일반 모의고사 시험지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집인 것 같아요. 문제 퀄리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뜯어봐서 모르겠지만, 뭐 명품이라고 하니 한번 믿고 구매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르비 윤리 모의고사 시리즈 몽몽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5회분 또 구매했고요. 생활과 윤리가 제가 좀 사회문화보다 많이 어려워하고 점수도 사회문화보다는 잘안 나오는 과목이라 네, 생윤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예원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죠? 네, 나온 지 며칠 만에 완판이 되었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보시면 오르비북스 역대 최다 판매 모의고사 4회분이고요. 저는 또 문과이기 때문에 나영 구매했습니다. 얘가 뭐 평을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슬퍼서 울다가 막 독서실에서 쫓겨났다 이런 평도 있고 뭐 어쨌든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오 뭔가 예쁘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마약 모의고사. 얘도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고 오 이런 약간 이 여성분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수학 나영 모의고사 형태로 된거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매한 것들 다시 한번 네, 역순으로 보자면 마약 모의고사, 이혜원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사탐 시리즈죠. 몽몽, 명품, 크리티컬 이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점 문제 공략집. 네. 학통, 미적원, 수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네 사회문화 심화노트 이원준 국어 심리형 300제 그리고 김상중 고급 국어 네 그릿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르비 네 사설 뭐 그런 출판사인데 제가 이런 데서 책 구매를 처음 해봤는데. 문제 퀄리티가 다 어떨진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풀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비닐 포장도 안 뜯어봐서, 문제가 어떤진 모르겠지만, 마리오의 공부방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고, 그리고 한번 구매했으니까, 또 열심히 풀어봐야겠네요. 네, 그럼 한번, 네, 제가 또 이제, 이 영상 촬영 끝나고 바로 생방을 켜서 공부 생방을 진행할 건데, 저는 또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유튜버 준호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